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. 인청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. 앞서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임 문제와 윤 대통령의 보훈 인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됐습니다.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.